안녕하십니까. 디낙TV 취재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바다낚시 NC로 남상출 편집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죠? 예, 오늘은 여수 먼바다에 있는 백도에 참돔지기를 다녀온 취재리포터가 되겠습니다. 여수 백도. 예. 옛날에는 정말 유명한 대물 갯바위 낚시터였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갯바위는 낼 수 없고, 예, 아쉽게도. 예, 선상낚시터로 주목받고 있고요. 백도 선상낚시 하면은 주로 열기 요줄 낚시를, 네,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예, 예. 뭐 열기 자원, 그러니까 외줄 낚시 자원도 하도 풍부한 곳이라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참돔 지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겨울에는 뭐 외줄 낚시보다는 오히려 참돔 지깅 출전, 예, 배가 더 많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백도 하면 또 경치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치를 또 즐기면서, 예, 낚시를, 예,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죠. 여기 원래 유람선도 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진상으로 봐도 이 참돔 지깅을 하는 배들이 많이 떠 있네요. 예, 예.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주말에 뭐 이상복 편집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내용인데, 요날 날씨도 안 좋고 했는데도 20여 척이, 네, 백도 근해 모였다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조항이 좋다라는 걸,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당일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상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뭐 바람 파도는 뭐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오전부터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네, 그 낚시하는데 방해가 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흐린 날이다 보니까 물색도 평소보다는 조금 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수권 참돔지깅은 또 거문도권, 백도권 이렇게 나뉘나요? 예, 예. 그 여수권 참돔지깅 대표 낚시터가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문도하고 바로 이번에 다녀온 백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거문도 쪽 출조 비중이 높은데, 예, 이제 조항에 따라 이제 몰리는 배가 지역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백도에서 이제 큰 씨안들이 뭐 팔자까지, 아, 이렇게 낚이면서 뭐 최근에는 백도 쪽으로, 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문도 참돔지깅은 워낙 유명하니까, 예,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백도권에도 저렇게 많은 배들이 나가네요. 예, 예. 예, 대표 낚시터인 그 거문도와 백도의 여건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문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포인트 여건이 다양하고 좀 조항이 꾸준하다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마리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 백도는 여건이 좀 거칠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뭐 수심도 깊고 조류 영향도 센 편이지만, 큰 놈이 붙기 시작하면 평균 씨알이 큰 놈들이 잡힌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백도가 갯바위 낚시가 금지되기 전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물 참돔 낚시터였습니다. 미터급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예, 유명한 낚시터였는데, 당연히 참돔 자원이 갯바위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해상에도 다 있겠죠. 맞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예. 이날 대물은 안 나왔죠? 예, 아쉽게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출조했던 오리엔트호에서 팔자가 낚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날은 아쉽게도 좀 대물은 구경을 하지 못했고요. 아, 그래도 씨알들이 준수해요. 예. 40 이하는 아예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40에서 60cm급. 60cm급. 또 참돔 지깅을 하다 보면 손님 고기들이 재미가 있거든요. 예, 예. 뭐 삼치라든지 광어라든지. 예, 뭐 쏨뱅이. 쏨뱅이는 이제 우럭. 예. 진짜 손님 고기고, 예, 이제 귀한 손님 고기. 예. 귀한 손님 고기로 이날도 또 이렇게 큰 광어가 낚였네요. 예. 참돔 지깅 중에 낚이는 가장 인기 있는 손님 고기는 대형 광어가 되겠는데, 그렇죠, 이날 마침 80cm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재밌는 거는 이 80cm급 광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내린 지그를 두 개를 동시에 물고, 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나눈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협의하에 그냥 주인을 정했다는데, 사진에 있는 두 분이 동시에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뭐 두 명이 어디 있어요? 아, 예, 지금 요 앞면이 찍히고 뒷면이 찍혀서, 예, 다른 고기처럼 보이지만, 아, 사실은 같은 고기, 같은 고기인데, 예, 둘 다 낚은 거네요. 아, 그렇죠. 둘 다 자기가 낚았다고. 예. 아, 한 마리가 지금 두 개를 물고 올라오는 바람에, 네, 두 분이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낚은 건지 가리는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었겠네요. 예, 예. 갈바보였나? 예. 백도 주변 참돔지기 하는 곳 수심이 어떻게 되죠? 예, 수심이 뭐 상당히 깊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뭐 60에서 80이니까, 네, 사실 거문도보다는 깊은 편입니다. 제주도보다 또 약한, 예, 거예요. 제주보다는 훨씬 얕고요. 예. 안경섬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먼바다에 이렇게, 예, 수심이 생각보다는 안 깊으니까, 예, 낚시가 덜 힘들겠네요. 예. 아, 수심 깊으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전동률 많이 사용하시죠? 예, 수심도 60에서 80이면은 뭐 깊은 축에 들고 조류까지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전동률을 쓰시면 아무래도 체비를 반복적으로 내려고 올릴 때 힘이 좀 덜 들어서 소형 전동률이면 충분해요. 잠동지기는 네. 갈치낚시 할 때 같이 큰 대형 전동률로 힘들게 네.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뭐 주먹보다 조금 작은 주먹만한 네. 뭐 그런 소형 전동률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예,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적합하죠. 예, 네. 뭐 대물이 걸려가지고 전동률이 안 감기면은 수동으로 감으면 되거든요. 네. 베이트리라고 똑같기 때문에 예, 소형 전동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참고로 저도 참돈지기를 할 때는 소형 전동률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수심이 60에서 80m 했는데 예. 수심에 비해서는 또 쓰는 헤드가 무겁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체비함을 봐도 뭐 지금 체비함을 보면 150g짜리가 다수인 걸로 봐서 예. 백도를 찾는 전문꾼은 무겁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수심도 60에서 80 뭐 깊은 편이지만 조류가 빠른 것이 조류가 좀 세죠. 예. 그리고 봄에는 또 바람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밀리니까 밀리죠. 빨리 예.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은 무거운 게 유리합니다. 150은 기본이고 취재일에는 뭐 180, 200g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시즌에 따라서 대물의 기회가 네. 다르잖아요. 네, 예. 갯바위 낚시를 할 때 초봄, 5월달, 4월달 이때를 대물 시즌으로 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혹시 이제 참돔 지깅도 그런가요? 예. 지금 백도권 같은 경우는 전문꾼들이나 현지에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찬스다. 2월달에도 팔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몇 마리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제 본격 시즌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뭐 7자, 8자, 뭐 9자까지 노려볼 수 있고 히트 빈도도 늘어나는 시기가 지금부터 4월까지 바로 지금이 대물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왕 노리는 건 뭐 미터급까지는 네. 대물 시즌이 시작되는 여수 백도 참돔 지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렁이는 예, 뭐 사용을 세계 공통어죠. 예, 예. 뭐 세계 공통어라니 좀 그렇고. 예, 지금 150g 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0g 지그에 예. 지정이가 두 마리가 달려 있네요. 예, 예. 요즘 바늘마다 한 마리 깨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예,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예, 예. 참돔을 뒤처리할 때는 립그립하고 플라이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뭐 이빨이 날카로워서 위험한 고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진 않죠. 아니지만 편리하게 뒤처리하기 위해서는 립그립과 지깅용 플라이어. 꼭 필요하다. 네, 이제 바늘 뺄 때 플라이어가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 손으로 빼려면은 힘듭니다. 예, 그리고 립그립은 사진을 찍거나 예. 아니면 쿨러로 옮기거나 할 때 예. 입을 찝어서 맞습니다. 들고 다니기에 편하고 안전상으로도 아가미 이런 데 손을 베면은 정말 그 칼로 뱀 것 같이 다칠 예. 수가 있습니다. 참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사진 찍을 때 립그립에 딱 끼워서 이 자세, 그렇지.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둘이 두 마리 이렇게 딱 훨씬 들고. 보기가 좋으시죠. 또 테크닉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예. 예. 이 테크닉 얘기는 조금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백도에서는 일반적인 공략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략법이라면은 리트리브. 예. 그렇죠. 슬로우 리트리브가 아니다. 예. 예. 바닥을 찍고 이제 릴링, 뭐 리트리브를 하면서 입질을 유도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인데 백도에서는 이 방법에는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없고 오히려 바닥을 찍자마자 베이트릴 클러치를 닫아서 그 상태에서 대를 고정한 상태로 입질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히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면서 그렇죠. 채비가 약간 자연스럽게 들리고 예, 떠서 예. 이렇게 끌려오면서 입질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앞전에 안경섬 해법을 소개하면서 바닥 끌기를 소개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뭔가 하면 바닥 끌기는 찍고 띄우고 예, 예, 기다리고 예. 찍고 띄우고 기다리고 예 그렇죠. 그런 방식이라면 백도에서는 서밍을 하지는 않고 예. 클러치를 닫은 상태에서 고정한 상태로 입질을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초 정도 기다렸는데도 입질이 없으면 다시 풀어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예. 또 클러치를 닫고 낚싯대를 든 상태로 입질을 예.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쉽네요.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역시 챔질 타이밍인데 올리면서 릴링하면서 입질을 유도할 때는 초리가 누울 때까지 계속 감아 올리면 보통 되는데 여기 이제 백도에서처럼 클러치를 닫고 낚싯대 든 상태로 입질을 기다릴 때는 똑같습니다. 예신이 오는 똑같이 탁탁톡톡톡 때리는 예신이 오는데 이때 급하게 채서는 절대 안 되고 챔질이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확 들어가 소리가 쭉 들어가는 확실한 본신이 옵니다. 그렇죠. 그때 챔질을 하면 바늘거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스릴 있겠는데요. 예.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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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갈 때 확 채는 예. 이게 낚시죠.
잘 통하는 뭐 헤드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색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사실 최근에 백도뿐만 아니라 이 좀 참돔 지깅을 오래 한 전문꾼들은 메탈 색상, 예. 이런 아주 그냥 금속색이죠. 페인트 안 칠한 거. 예. 금속 색깔 아니면 붉은색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중이 높아서 빨리 가라앉는 텅스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색깔을 잘 안 칠하는 종류들도 많이 나와요. 그 색상이 메탈색이 은은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즘 남해동 북권 참돔은 씨알이 자라서 대부분 드롭봉이거든요. 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 정도 씨알은 무조건 뭐 뜰채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백도 같은 경우는 40에서 60이면 뭐 중치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뜰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뭐 그보다 잔 30에서 40 잔챙이라도 바늘이 설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잔챙이도 사실은 놓치기 싫다라면 사실 뭐 뜰채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산부장이나 선장님이 맞습니다. 해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면에 떴을 때 성급하게 하지 말고 네. 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장님을 찾으시면 네. 달려와서 떠들 겁니다. 백도권 참돔지깅은 배는 어디서 타죠? 네, 거문도 백도권으로 나가는 거 출조선들은 여수 지역 뭐 각 출항지에서 뭐 고루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그 소호항에서 출항하는 오리엔토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소호항. 예, 예. 소호항에서 출항하는 오리엔토. 저희가 제일 많죠. 예. 예. 판구를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4시. 예. 그리고 현지에서 낚시터에서 한 오후 3시까지 낚시를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침, 점심, 식사 두 끼를 포함해서 뭐 13만 원 네. 전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